저 요즘 8월 13, 14일 디아스포라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목을 준비하는데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 참석하셔서 많이 연습하셔서 그 세계적인 예, 축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은 이제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데 평소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잘 하세요? 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죠? 집에서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잘안 듣고 자라가지고 또 그런 말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장 먼저 그거는 예, 사랑합니다 말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제자학습 아니면은 사회훈련 할때 숙제가 있어요.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말하시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집에 가서 숙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사님 이제 가서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예, 미쳤냐고. 또 한국에 남편이 안 계시고 예, 아내가 안 계셔서 중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예,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말을 안 하더래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런데도 보면은 반응이 그렇게 무뚝뚝하게 반응은 하지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그러죠. 뭐 사랑한다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걸 괜히 뭐 그냥 여자들처럼 말로 나불나불 하는가.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말은 우리가 감정 표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해요. 화나면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열심히 하면서 딱안 하는 말한 가지가 사랑한다 말안 해요. 그죠? 자,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우리 주위 식구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이나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습니까?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닌 예, 첫 둘째 가면 서러워할 그런 수제자예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랍비, 선생 정도만 알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유, 고맙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너가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예수님께서 끌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의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을 일으킨 분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고 병자를 낫게 하셨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대단한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면 옆에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관원들에게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같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끌려가게 생겼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서 모른다고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눈으로 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되셨죠. 그리고는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제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왜 그랬니? 너 안 그런다 그랬잖아. 근데 왜 그랬니? 한마디 하겠죠. 이렇게 좋게만 말하겠습니까? 막 올라와가지고는 그냥 솜에 걷어붙여가지고 한바탕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는 베드로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묻는 그 말 뜻에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까지도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너무 많이 배신했죠?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우리 주님 뒤로하고 얼마나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우리 주님을 부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을 때, 주님 때문에 내 일에 손해가 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원망하고 너무나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가 싶을 때 얼마나 화가 불끈불끈 일어납니까? 기를 쓰고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하 만물을 한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크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하나로 만족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조금 무시당해도 사람에게 조금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죠? 근데 그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서 안달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잘못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하나 지적을 당하거나 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내가 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거는 저러고 뭐 어떻게 늦어가지고 뭐가 어째가지고 절대로 본인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는데 이 말 안 하려고 끝까지 말을 둘러대고 변명하고 자신을 옹호하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그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 말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스스로 합리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햇빛이 있으면 촛불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태양열 아래 있는데 촛불 하나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사람의 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를 향해 비치는 그 대단한 하나님의 그 빛을,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구하신 예수님이 내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열등감 없어지고요.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이것은 조약돌이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연약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너가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또 베드로에게 묻는 말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묻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기억한 거죠. 이거는 뭡니까? 베드로에게는 예,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항상 첫째였잖아요. 무슨 일도 딴 사람 다 대답 못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답을 얘기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만 보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동했고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자리에 항상 앉아 있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다릅니다. 이런 우월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우월감은 자만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월감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 좋음을 그렇게 드러냈는데 사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사람이죠. 예. 이렇게 우월감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나는 잘해. 나는 잘할 수 있어. 신앙생활 할수록 참 이상하게 우월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는데 자신의 허물은 잘 못 봐요. 우월하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이미 자신의 신앙 이상으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은 잘 못해요. 우리 이제 교구장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구장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죠. 교구 식구들이 막 다른 데 가요. 교구를 옮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교구 식구가 다른 교구에 가려고 하면은
이제 있는 교구장한테 와서 내가 다른 교구로 가겠습니다. 우리 좀 나 옮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거를 옮기는 사무실이나 쓰나 집사님 이분이 딴 교구로 간대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원래 순서죠. 교구장한테 얘기하고 지역장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교구 지역으로 이렇게 옮길 수는 있는데 그 모든 순서를 다 생략해버리고 다른 교구로 가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 교구장이 화가 나죠. 되게 속상하죠.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 이제 교구장님이 그래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옮기냐. 그 교구 식구가 내 교구인데 이 교구장이 모르도록 교구를 옮기면 되는가 하고 이제 막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주님, 제가 우리 교구 식구 제대로 못 챙겼더니요. 여기보다 딴 데가 더 좋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자주 하고 그 사람을 알뜰살뜰하게 유모가 자식을 기른 같이 내가 잘 보살펴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덜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구에 오고 싶어 하도록 줄을 서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먼저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구장인데 교구장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교구장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구장인 내가 얼마나 우리 교구 식구들을 열심히 잘 챙겼는가? 내가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우리 교구 떠나겠다고 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너가 정말 진실한 성도구나. 너가 참된 종이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챙기지 못했는가? 우리 교구 식구가 절로 딴 교구로 가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전화 한번 안 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한번 안 하고 그 사람이 일로 가는지 절로 가는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있었던 나 자신의 부족함은 돌아보지도 않고 왜 그거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냐고 대묻고 불평하고 이런 우리의 교만함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아. 우월감을 가질 때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기가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월감과 자만이 넘쳤던 베드로가 꼬꾸라졌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월감과 자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 말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대명사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가장 사랑하십니까? 어떤 명예도 어떤 물질도 주님 다음이죠.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예, 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 주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내주세요. 명예에 관심이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정도로 물질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명예와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일로 사랑하시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사가 잘 되잖아요. 화장품 하나 갖고 오면 고객이 많이 생겨요. 뭐 여러 가지 상업 행위가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오지 않으시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첫째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또 기획부동산이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죠. 부동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런 곳에서 예,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뭘 사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막 진을 치고 있어요. 모든 직원도 동포고 모든 돈을 뺏어가는 대상도 동포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별로 잘 안 먹히는데 동포들한테는 잘 먹히고 있나 봐요.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정말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요. 팔면 등기부 등본까지 이름을 다 등기 이전까지 해줍니다. 그것이 산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버젓이 하는데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은 그 땅을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논을 살 때, 논을 100평, 200평 살 때는 그 논 나중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높은 산을 예, 뭐 60평, 100평 이렇게 잘라서 팔면은 그 산 꼭대기 한 부분에 60평 비탈진 숲이 많은 그것을 어디다 써요? 그렇지만 그거는 집원이 있고 번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백만 원도 안 하는 걸 몇천만 원에 판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땅을 가보지도 않고 우리 동포들이 땅을 가보지도 않고 그거를 천만 원, 이천만 원 호주머니에서 줘요. 그 땅 주인이 지금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땅을 가보고 과연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걸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모든 거를 그렇게 바쁘게. 근데 우리 동포들은요 천만 원 이천만 원 갖고 오라고 얼마나 사람을 부추기면 당장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갖다 줘버려요. 그렇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쉽게 돈 벌자고 하는 그거를 부추기는 거죠. 나 빨리 안 하면 이거 딴 사람 갖고 간다, 채 간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어디 있는데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니까 홀려가지고 사버리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 우리 동포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어떤 동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중국에서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다시 이제 입국했다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이제는 뭐 가정부, 간병, 식당 일 너무 힘들어서 좀 쉬운 일 하자 싶어서 이렇게 신문을 봤더니 부동산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야, 이건 내가 하던 일이니까 가보자 해서 이제 갔다고 해요. 이분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할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참 이상한 일만 시킨대요. 쓸데없이 전화만 하라고. 그래서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이거를 이제 뭐 땅 있습니다. 사러 오세요. 전화를 한 일주일 정도 하라 하더니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슬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직원한테 직원이 됐잖아요. 우리 동포가 땅을 사라고 하더래요. 뭘 내놓으면서. 이게 어떤 땅이고 어떤 땅이고 뭐가 막 선전하면서 사라고 하더래요. 당장 이거 돈을 얼마 걸고 계약을 해놓으면 지금 임자가 저기 사러 가려고 하는 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주는 거니까 빨리 이거 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땅 소유주를 봤더니 파는 사람하고 이름이 다르더래요. 근데 이 사람 그걸 아는 거죠. 이제 그걸 해봐서.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리하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바쁠 게 없어요. 받는 게 바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관찰을 했다.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기를 다 적었어요.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전무가 뭘 하고 팀장이 뭘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땅을 살려면은 파는 사람 이름하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 이름이 같아야 되고 등기부등부 이름하고 이 사람이 이름이 같아야 되고 뭐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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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딱딱 조건에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한 달을 있으면서 그 모든 실태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 글로 적었어요. 그러면서 결과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사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거의 다 동포래요. 근데 그 직원들을 또 처음에 오자마자 땅을 하나 사게 되고 그러면서 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면은 2천만 원짜리 땅을 계약을 하면은 얼마를 떼준대요. 그럼 사람만 하나 데리고 오면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요 그거 알면서 같이 사기치는 거래요. 안 돼요. 근데 사람만 데리고 오면은 앉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가니까 그 재미가 솔솔해서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선전하고 주고 팔고 그런데요. 땅은 진짜로 있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팔 수 없죠. 그거 제대로 그 내가 산 돈만큼 그걸 받으려면 몇십 년이 지나야지 되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손자 장가가겠습니다. 딴 데 투자하면 그죠? 대팔기도 어렵죠.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전부 다 중국 동포. 산 사람들이 연세 다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앉아가지고 뺏어가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합법이에요. 법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이제 돈 있다 싶으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거기 앉아있는 직원들이 다 우리 또 중국 동포예요.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알고도. 안 돼요. 그분이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봤는데 다 안 돼요. 뻔한 사기인 걸 아는데 왜 저 사람들 안 나가고 앉아서 저 짓을 하는가?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니까 그런데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양떼들을 해치는 자들이죠. 그러면은 양떼를 해치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왜 거기 있습니까? 사기인데. 알면서 그분의 양심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한다고 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수천 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탐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만 멸망으로 가지 않고 여러 사람 같이 잡아먹는 거죠. 자,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돈 버는 일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예, 저희들이 저는 여기서 60년을 살았잖아요. 한국에서. 물어보세요. 와서. 이게 어떤 건가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한번 한국 사람들이 엄청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 가니까 동포한테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어떤 탐욕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면서 그런데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물어보시죠. 2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 주위 돌아보시고 사랑에 고백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며 우리 이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중국 국민들, 중국 동포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내 동창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달이면 새로 교구장님들 직분자 또 세웁니다. 여러분들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 이번에 못하겠습니다. 왜요? 자격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도 자격이 안 되는데 목사하고 있어요. 소명받아서. 근데요,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주님 사랑하거든요. 집사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물었더니 사랑한대요. 그럼 하세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시죠? 아멘. 그 사랑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나눠줘야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홍수가 넘쳐나듯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새로 태어나고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